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화성에서 실시된 특별한 과거시험과 어사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조대왕은 어머니의 60번째 생신을 기념하여 수원으로 행차했을 당시 화성행궁의 낭남원 앞에서 특별한 과거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정조대왕은 이날 직접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는데 어머니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낭남원 방방도에는 이날 과거시험 합격자들을 발표하고 시상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합격자들에게는 합격 증서와 함께 임금이 하사한 종이꽃인 어사화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림 속 인물들은 이 어사화를 꽂은 관모를 쓰고 있습니다. 어사화의 실물 유물은 수원화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영원 아저씨와 함께 재미있는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수원에 사는 청개구리 수원이하고 같이 종이접기 할 거예요. 수원아 재밌죠? 네,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수원인데요. 수원에서만 사는 청개구리예요. 자, 강아지 왕관 만들기 할 거예요. 우이 왕관에 강아지가 막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자, 친구들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색종이 두 장을 한꺼번에 반으로 접고, 네, 그 다음에 펴서 가위로 자를 거예요. 우리 수원이도 잘 보세요. 네, 여긴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있어요. 수원이는 지금 우리 친구들 얼굴 보나 봐요. 자, 이렇게 자르면 긴 종이 두 장이 나왔죠. 네, 이 두 장, 네 장이에요. 두 장이래. 자, 이렇게 한꺼번에 잡은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세모 모양을 툭 잘라주고 펴면 바로 이런 예쁜 모양이 나와요. 오, 근데 좀 모양을 더 내고 싶어요. 다시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한쪽만 가위로 이렇게 둥그렇게 하나, 또 둥그렇게 하나. 아, 이거 어렵죠? 우리 친구도 잘 안 되면 엄마나 아빠한테 도와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펴면, 우와, 이런 모양이 네 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풀로 붙이는데 길게 기차 모양으로 붙일 거예요. 자, 바닥에다 놓고 풀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조금만 발라준 다음에, 자, 우리 색깔이 틀리게 붙이면 더 이쁘겠죠? 그래, 이렇게 틀린 색깔로 하나 붙이고, 자,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길다란 종이가 됐죠?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내 머리에, 우리 친구들 머리에 맞게 잘 조정한 다음에 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아래를 조금만 붙이고 그냥 올려놓을 거예요. 네, 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오! 이제 여기다가 강아지! 멋진 강아지를 붙여서 강아지가 막 흔들게 만들 거예요. 자, 우리 수은이 재밌죠? 네, 재밌대요. 자, 이제 왕관 만들기에 강아지는 어떻게 만드나 잘 보세요. 자, 예쁜 색종이 하나로 세모를 비뚤게 접고, 그 다음에 엎어놓고 강아지 귀 만들기 양쪽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강아지 입을 만들어야죠. 네, 입 만들기 부앙! 그러면 강아지 금방 만들어졌어요. 너무 쉬워요. 우리 친구들 이런 강아지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눈, 코 이거 만들어야죠. 그거는 선생님은 스티커를 쓸 거예요. 문방구에 가면 이런 스티커 많이 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눈 두 개 띵 띵 붙여주고, 저는 꼭 이런 거 붙일 때 소리를 내요. 띵. 네,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띵. 그래요. 자, 이제 코 하나 쫙 붙이고 예쁘게 눈 모양을 웃는 눈을 그릴 거예요. 야, 저는 이렇게 웃는 눈이 좋아요. 항상 우리 친구들도 항상 웃는 친구들, 웃는 눈의 친구들이 되면 어떨까요? 수염도 그려주고, 네, 그러면 예쁜 강아지가 완성!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덕 붙이면, 글쎄, 그냥 붙여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살살 흔들리면 좋겠죠? 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색종이 한 장을 그냥 툭 길게 자르세요. 네, 요 정도 넓이로 자르면 돼요. 손톱 넓이보다 크게. 예, 그리고 풀을 발라서 짠! 동그라미를 만들고 한쪽에다가 풀을 많이 발라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붙여도 돼요. 이런 모양이 되죠? 예, 그러면
보면 동그란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왕관을 벗고 여기 가운데쯤에 풀을 발라서 단단히 붙이면 완성! 우리 친구들 기대되죠? 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꼭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네, 우리 친구도 항상 이런 거 보면 얼른 붙이고 얼른 들고 그래서 막 엄마 떨어졌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쓰면 예쁜 강아지 에잉 흔들리죠? 친구들 안녕, 수원아 안녕. 네, 수원이도 좋대요. 그래요, 이렇게 멋지게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 하시는 거 아무거나 붙이는데 동그라미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면 이쁘다는 거, 예,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여기 수원 화성박물관 체험관에서 하는 바로 이런 어사화도 만들어요. 이것도 머리에다 쓰는 거고 강아지 모자도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수원 화성박물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와서 멋진 이런 어사화를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집에 갈 수 있어요. 말 타고 와서, 아, 말이 없죠. 네, 아빠 자동차 타고 가면 되죠. 친구들 만들어보고 한번 오세요.